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식데이터 김승훈이에요. 어제 1월 4일에 저녁에 외출할 일이 있어서 일단 택배만 받아놓고 집에 와서 끌러봤거든요.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. 왜냐면 내가 다른 주문한 것들은 다 왔었는데 다른 택배가 또 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올 때가 됐구나 했는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이제 나한테 선물을 보낼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한번 그 내용물을 살펴보기로 하겠어요. 아마 내가 이거를 서울시 청년자살예방센터 시작할 때 받았던 키트를 아마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. 아마 방송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유튜브에 안 올렸을 거야. 그때 이제 아마 언박싱을 하느라 좀 시간이 좀 많이 갔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웰컴 키트에 있었던 물품들부터 얘기하자면 일단은 여기 보조 배터리가 있었어요. 여기 서울 청년의 생명을 살려라 이거 새겨져 있어가지고 뭐 이거 있었고 스티커 같은 거 딱히 쓸 데는 없었어요. 이거는 내가 SNS에 사진을 미리 올려서 물어봤더니 이건 뭐 괄사라고 해가지고 피부 미용할 때 뭐 쓰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 면을 뭐 어디 뭐 이렇게 막 깎아서 쓰는 건가? 일단은 내가 화장이라는 걸 잘 안 해봐서 노란색 책자 이거는 수첩인데 마스크 두 장 줬었는데 아직 이거 안 썼어요. 그리고 이거는 빨아서 쓸 수 있는 다회용 마스크인데 이거를 내가 지금 안 쓰고 있는 이유가 이 마스크 귀걸이가 꽤 긴 것 같아요. 여기 이거 로고 새겨져 있고 되게 이쁜 건데 마스크 끈 걸 거를 못 찾아가지고 일단은 그거를 아직 못 쓰고 있어요. 물건 담아 다닐 수 있는 이게 웰컴 키트였고요. 그 다음 이제 굿바이 키트로는 청년자살예방 서포터즈 소단 1기였기 때문에 서포터즈 이름이 소단이에요. 1기 배지가 나와 그 다음에 어떤 청년집 이거는 목소리를 그대로 담았던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청년이다 여기 보면요 무작위로 하면 무작위로 했는데 내 거 나왔어. 서로 힐링을 할 수 있는 청년이다 이거 내가 쓴 거거든요. 진짜 이거 주작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샥 뽑았는데 내 거가 나왔네. 이거 S생명지기는 서울생명지기 이거 기본교육이 있고 Y생명지기는 그 청년들을 위한 생명지기 교육이 있는데 커피팩을 4개를 줬어요. Y생명지기 서로에 대한 관심과 공감으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을 지켜주세요. 서울 청년의 생명을 살려라 청년자살예방센터즈가 함께한다. Y런온 이건 청년자살예방 플랫폼이래요. 청년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자살예방 플랫폼이라고 하고요. 옆을 봐 우리가 있어. 네 온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 보라색 좋아하는데.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커피팩인 것 같은데 이거 인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무작위로 하나 준다고 했더라고요. 아마 이거는 방송할 때 뭐 옆에 놔둘 때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거 지금 내가 쓸만한 용도는 지금 내가 솔로다 보니 이거를 끌어안고 자라 약간 이런 용도인가요? 뭐 아니면 말고 내가 정상적으로 수료를 했기 때문에 수료증부터 오른쪽에 수료증이 있어요. 이 왼쪽이 우수활동가 상이죠. 나 이거는 그 활동 보고회 때 내가 대표로 나가서 받았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사실 미리 갖고 왔어요. 굿바이 키트 보낼 때 내가 이거를 받은 게 아니고 이거는 나는 미리 갖고 왔어요. 내 이름 붙여서 갖고 온 마지막에 활동수기 썼는데 활동수기 마음수기 상 받았어요. 서포터즈 1기 수료한 사람들은 이 배지는 다 하나씩 받았는데 이 배지는 아 이거 어디 딱 꽂는 거네. 짜잔 기념 코인이 있어요. 우수활동가 순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반짝이죠. 우수활동가들은 코인을 받았어요. 나는 아마 다음 시즌 때도 아마 활동을 할 것 같은데 다음 시즌 때는 단순히 아마 서포터즈로 활동한다기보다는 나는 아마 약간 교육활동 이런 거에 아무래도 내가 이제 청년 관련 활동 뭐 이런 걸 좀 많이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교육 컨텐츠라는 유튜버기도 하니까 아마 이런 거는 아마 센터하고 잘 조율해서 아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거는 일단은 내가 지금 솔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밤에 좀 외로울 때 좀 끌어안고 자도록 할게요. 이거 되게 귀엽네. 그래 오늘부터 1일 하자 이런. 일단은 뭐 이거 그 커피팩을 받았긴 했는데 나는 이미 오늘 이거 방송 키려고 이미 커피를 탔고요. 내가 저녁약을 저녁에 외출할 때 안 갖고 나가가지고 저녁약을 아까 먹었어요. 그래서 좀 잘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방송 켠 거고 야식은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먹을 거예요. 아마 우수활동가 선정해줘서 고맙고요. 요번에 그 서포터즈 전담 담당
하는 실무자가 딱 한 명이었어요. 이런 공기관도 그렇고 서울시청이라든지 이런데 청년청이라든지 청년과 관련된 실무뿐만이 아니고 이 실무자들이 너무 인력 배치가 부족해요. 그러니까 실무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수가 좀 적을수록 좀 더 퀄리티가 좋을 수가 있는데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너무 많아요. 서울청정넷에서도 분과가 6개인데 그 분과 6개 담당하는 주무관이 한 명씩 밖에 없었거든요.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인원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, 그리고 특히 이번에 서포터들 실무 담당했었던 담당자가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. 막 야근도 하고 막 밤샘도 하고 막 진짜 그거를 혼자서 다 챙기다 보니까 진짜 고생 많이 했을 것 같더라고. 활동보고회 행사 이틀 동안에는요 집에 못 들어가고 근처에서 그냥 하룻밤 잤다고. 진짜 고생 많이 했었어요. 개인적인 일들도 많았는데 그 개인적인 것도 되게 많이 밀어가면서 진짜 이 기술을 혼자서 다 마무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. 어쩌면 내가 이제 이번 겨울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이제 그 담당자분이 되게 소중한 인연이긴 하죠. 되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요. 청년회사 대망을 서포터즈 웰컴 키트랑 굿바이 키트 언박싱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나 지금 언박싱 할 거 또 있어가지고 일단은 넘어갈게요.